안녕하세요. 골프클럽 H 도우정 프로입니다. 여러분 필드 나가셔서 드로우샷과 페이드샷을 쳐야 되는데 어떻게 갑자기 쳐야 되는지 모르시는 상황이 있잖아요. 그럴 때좀 간단한 셋업 변경으로 인해서 어떻게 샷이 나오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. 일단 드로우샷을 쳐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. 이제 왼쪽으로 꺾이는 상황이라든지 그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스탠스를 치고자 하는 방향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서주세요. 오른쪽으로 전체적으로 서주시고, 공 위치는 원래 위치보다 살짝만 왼쪽으로 주세요. 그 다음에 샷을 하시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반대로, 페이드 샷은 말 그대로 반대로 가는 샷이잖아요. 그럴 때는 거꾸로, 지금처럼 거꾸로, 왼쪽으로 스탠스를 조금 서주시고, 공 위치는 왼쪽이 아니라 원래 위치보다 살짝만 오른쪽으로 놔주세요. 그 다음에 똑같이 스윙을 하시는 거예요.